예,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로는 43번째 강해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계시록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일곱째 나팔까지 공부했죠? 일곱째 나팔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지 않고 중간에 12장, 13장, 14장 이 중간에 이제 들어간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성도들과 사탄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는 새로운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교회와 사탄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 12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카엘과 사탄이 전쟁을 했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카엘이라는 천사장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셔서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게 되므로 이 사탄이 패하게 됐습니다. 사탄은 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죠? 하늘에서 있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은 아직까지도 막강한 권세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 12장에서 공부했어요. 바닷가에 잔뜩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으로 12장이 끝나고 13장에 보면은 이제 무서운 짐승이 바다에서 하나 올라오고 땅에서 하나 올라오고 이 두 짐승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생긴 거를 이렇게 형태를 보면은 12장에 나오는 용과 거의 모양이 비슷해요. 이 용은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죠, 사탄. 모든 악, 어둠의 권세의 근원인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나오는 이두 짐승은 사탄의 대리인들이에요.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교회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이용하는 도구들입니다. 대리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대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공부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의 대리인이에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막 무시무시한 짐승이 한 마리 나옵니다. 12장은 용이었어요. 용.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달린 용이었는데 그 용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의 속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 상징적인 그림이. 13장에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이 아닙니다. 용이 자기의 도구로 쓰는 어떤 그 도구예요.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쓰는 도구예요. 자,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다래요. 바다에서. 자, 바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모양은 용하고 거의 똑같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자, 그런데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또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 짐승, 희한하게 생긴,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여기에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짐승과 거의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무슨 천번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이미 요한이 알고 있는 다니엘서 7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이 있거든요. 집에 가서 이제 다니엘 7장을 읽어보세요. 그 짐승의 이미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보면 요한 같은 사람은 여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이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성경을 잘 읽는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저 이만희가 무슨 아무도 요한계시록 모르고 오늘 자기만 알아서 자기만 해석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릅니다. 예? 그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벌써 1장 1절에 이 계시를 어떻게 해요? 읽고 이 계시록은 편지예요. 편지 형태로 해서 일곱 교회 보내졌는데 그 당시에 막책 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읽으면
그걸 들으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 우리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상징과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익숙한 모습들이에요. 이건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읽고 듣고 행하는 자. 목사는 읽어주고 성도는 그냥 듣고 저것이 강의도 안 해줘요. 듣고 그래서 그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 다 그 당시에 교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수천 명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논문을 쓰고 주석을 쓰고 다 했는데 다 엉터리 방터리고 지 혼자 계시를 받아서 자기 혼자만 을 해서 다 나머지 엉터리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거 왜 믿을까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미혹을 시키기 때문에. 자, 그 이제 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이미지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거의 유사한 이 짐승들이 네 마리가 네 번에 걸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짐승들은 이제 다니엘서 문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이에요. 그 당시에 첫째는 바벨론이고 둘째는 파사, 셋째는 헬라, 넷째는 이제 가장 큰 무서운 동물인데 오늘 여기 동물 같습니다. 로마예요. 로마 제국.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은. 자, 그런데 그 짐승들이 어디서 나오면 바다에서 나와요. 오늘 이 짐승도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바다로 하나님이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가 어떤 신학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쓰일 때는 대부분이 악의 근원이에요. 악의 근원. 그래서 다니엘에 나오는 동물도 바다에서 나오고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동물도 바다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실 때 그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바다의 풍랑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로마로 갈 때 그 풍랑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다 풍랑만 친 게 아니라 그 바다 안에 역사하는 엄청난 악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그 상징이에요. 상징. 아이고 이제 바다 가면 안 되겠네. 악의 상징이네.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그 바다는 그런 상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과 거의 유사한 이 짐승은 바로 누구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걸 보여줘요.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 벌써 바다에서 나왔다는 게 악의 세력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 그런데 머리가 몇 개 있어요? 머리가 일곱 개 있습니다. 12장 3절에 용이 머리가 몇 개 있어요? 일곱 개 있어요. 뿔도 열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12장에 나오는 용하고 모습이 거의 유사해. 그건 뭘 보여주냐면은 아, 이 짐승이 사탄과 연관이 된 짐승이구나. 사탄이 그대로 다 자기 모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성육신이라 그랬던 신학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흉내내가지고 사탄이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사탄 자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짐승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인데 그 모습으로 저기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활동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들, 권력자들,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 사탄의 성육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사탄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권력의 육신을 입은 거죠. 이 사탄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흉내낸다 그랬죠. 삼두체제를 이뤄가지고. 자, 특별히 다니엘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 세력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라 그랬습니다. 해석이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사탄과 관련된 사탄의 지시를 받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이 뿔이 10개가 있고 왕관이 10개가 있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뿔은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굉장한 폭력으로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폭력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할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개의 머리들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요새 막 교회를 조롱하고 욕되게 하고 그런 일들이 글과 막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어떤 신학 교수들이 그런 글을 쓰는데 중세 이야기를 하면서 중세 흑사병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중세의 흑사병 창고를 하는데도 카톨릭 신부들이 교회로 와서 기도하자, 뭐 수도사들이 수도원으로 모여라 이래가지고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흑세병이 다 퍼져가지고 성도들 다 죽였다. 이런 식으로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슨 장신대 예배학 교수라고 하는 친구가 그렇게 쓰면서 그러니까 이걸 빗댄 거예요. 거의 뭐 예배드리는 대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에요. 흑사병에 대해서 흑자도 모르는 놈이에요. 흑사병이 어떻게 유럽에 이게 전파됐느냐. 그렇게 빠른 시간에 전 유럽이 다 됐잖아요.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으니까요. 3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지.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코로나는 걸려도 거의 치사율이 2% 이내입니다. 그것도 환자들이나 그렇게 되는 거 80%는 자가 면역으로 다 나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물론 좀 이상하게 막 수도사들의 맨발 벗고 댕기면서 막 이상한 짓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무슨 방에 앉아가지고 미국 논문 몇 개 보고 썼다 그러더라고. 지금 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일이 그 교수가 논문 몇 개 끄집어내가지고 방에 앉아서 며칠 동안 써서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선제적으로 뭐 안 드려도 됩니다. 이따오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이 어떻게 번졌냐면은 몽골인들이 쳐들 때 한 몇 가지 설이 있지만은 가장 정설입니다. 일반 역사가들이 받아들이는. 네? 몽골이 쳐들어왔잖아요. 중세. 몽골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저 지금 그 흑사병이 번진 데가 크림반도예요. 크림반도. 그러니까 글로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글로 몽골인들이 쳐들어왔거든. 그래서 보니까 성들을 닫고 이제 전투를 하려 하니까 얘네들이 무기를 뭘로 썼냐면 투석기에다가 그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흑사병 걸려 죽은 사람들 시신을 실어가지고 싸서 냉겼어요. 성으로. 그러니까 시신들이 막 넘어간 거예요. 성으로. 성에 시신들이 철퍼덕 떨어지니까 막 이제 죽었지만 막 이게 깨지고 시체가 그러면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다 흑사병 환자들이. 그런데 그 위를 누가 타고 다니겠어요? 쥐죠.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 쥐가 방을 이렇게 보면 저쪽 방구석으로도 댕겼어요. 여러분 아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정부에서 쥐약 나오고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쥐들이 다니는데. 그 쥐들이 시체를 훑고 다니면서 유럽 전역으로 다니기 때문에 금방 퍼진 거예요. 쥐 때문에. 이게 일반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일반 역사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쥐가 옮긴 게 아니고 쥐에 있는 그 벼룩이가 옮기는 겁니다. 그 쥐 벼룩이가 쥐 등을 타고 있다가 그 오염된 쥐를 물어 또 거기서 피를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 벼룩이도 쥐는 어디로 다녀요? 사람 사는 데로 다니잖아요. 다. 예? 물론 들쥐도 있지만은 그 다 흑사병 옮긴 건 사람 사는 데로 우리 곁으로 돌아다니고 화장실로 다니고 방으로 다니고 부엌으로 다니고 우리 지금도 카페 지나면 쥐가 한 마리 있어서 잡았는데 예? 이런 쥐들이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벼룩이가 쥐 등 타고 댕기다가 이제 어떻게 사람 집으로 오면 사람 집으로 떨어져 나가고 우리 옛날에 보면 막 어려운 집에 빈대들이 막 붙어 빈대가 얼마나 물어요. 빈대 툭 때리면 피가 푹 터지는데 지금도 모기가 에? 지금도 모기가 물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 이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옛날에 막 이들이 있어갖고 막 디디디 뿌리고 애들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 벼룩이가 가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사병은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 이미 벼룩이를 통해서 옷이나 이불이나 막 이런 데다 들어가서 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모여 있다고 이 흑사병이 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리하게 갖다가 집어넣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려고 글을 쓰는 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같이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 총신신학보다 위원회가 뭐 하는 교수들이 모인 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자들이 쓴, 뭐, 오늘 기독신문 잠깐 보니까, 뭐, 선제적으로 교회가 뭐 예배를 안 드려서 뭐, 어쩌고, 이따오 글을 막 써놨더라고. 나중에 한번 이건 정말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주석학적으로, 예?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물론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안식일을 주님 부활한 주일날로 바꿔서 우리 초대교회부터 성서, 성경에도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인간이 몇 놈 모여가지고 에? 그렇게 무슨 그렇게 간단하게 에, 써가지고 해도 된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에? 그 나중에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되지. 그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지금 저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런 글을 읽고 애들이 뭐라 예수 안 믿는 애들이 교회에 대해서 야 니네 중세 때 흑사병 돌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예? 교회로 목사들이 모이라고 그래갖고 예배드리다가 흑사병에서 다 뒤해졌지 않냐. 예? 니네 신한테 가서 예배드려봐라. 니네 신이 지켜주나. 예? 이 무슨 개독교 모등당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욕만 안 하지. 같은 놀래. 이게 지금. 흑사병 그렇게 옮기는 병이 아니에요. 벼룩이가 옮기는 병이고 유럽에 다 퍼뜨리는 쥐들이 퍼뜨린 거예요. 예? 이 기독교 신학 교수들 안에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많아요. 어느 신학교에, 감신이죠, 옛날에. 어떤 신약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피나 개피나 똑같은데 무슨 예수피가 구원 안에 있다고 소리해요. 그 다음에 주일날 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무 때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 교수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구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신학 교수들이 태반이야. 예? 잘 들어야 돼. 신학 교수가 하던 말인데, 좋은 신학 교수 말을 들어야 돼요. 좋은 신학 교수 말을. 신성모독. 지금 신성모독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자다 해서 지금도 상당수 많은 교회가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어제 보니까 막 나한테 문자를 보내시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을 기도하는 분들이. 그 명성교회, 목사님 거기 장례식 갔다가 확진돼서 왔다고 성도 한 분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막 명성교회 10만 명 모이는데 이제 제2의 신천지가 될 거라고 욕하고 막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목사님도 음성이 나왔더라고. 성도님도 음성이 나오고 같이 엘리베이터 탄 사람 모두가 다 음성이 나왔어. 그러니까 2주 안에 퍼진 게 아니라 걸린 사람도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나한테 기도하던 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교회 그 성가대에 섰다면서 아무 일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예? 교회에서 한 건이라도 있어요? 뭐 교회 안에서 신천지 같이 된 적이? 예? 없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지하철에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지네 입으로. 평소부터 기독교를 비판하고 욕하고 예배 드리는 걸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개독교라고 하던 친구들이 지금 언론, 기자 뭐 별 다 있습니다. 거기에 왜 교회 목사들이 그 말을 듣고 거기 압력에 굴복을 하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네요. 중세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갖다 대면서 어떤 교수는 조롱할 교회가 이제는 옛날에는 구원과 치유의 교회였는데 이제는 무슨 뭐 감염의 중심이 됐다고? 미친놈의 새끼예요 정말로. 언제 지금 감염이 중심이 됐어요 교회가? 이제는 뭐 구원과 뭐 치유의 역할을 못한 그런 자들은 원래 예수 안 믿는 놈들이에요 교수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성모독을 합니다. 신성모독. 물론 여기 신성모독 여기 지금 나오는 모든 이 권력은 로마 황제들을 얘기해요. 로마 황제들이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로마 황제들을 넘어가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42개월 동안 뭐 그건 벌써 예수님 재림부터 초림까지 활동을 한다 그랬는데 로마 황제는 2000년 전에 다 죽었는데 로마 황제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이었지만 그 로마 황제들과 같은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어떤 세력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존재하면서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싸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네로였고 도미티안일 수도 있고 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네로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네로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전설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 죽었다 살아난다 하는 머리를 네로로 해석하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도미티안일 수도 있고 뭐 한 대여섯 명 나옵니다. 후보자들이. 누구나도 좋아요. 그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력과 힘을 가진 어떤 세력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할 거다. 저는 이때까지 저희가 저 자신이 21세기 공산주의 세력, 뭐 이슬람 세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자들도.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슬람보다는 공산주의. 우리 지금 여기 북한하고 뒷면에 있는데 공산주의 세력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세력이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 그 다음에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시민사회단체, 이 한심한 인간들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방해하고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당황하다가 뭐 그 목사님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 당해보는 일이니까 이 목사님 모두가 당황했죠. 저부터 이거 어떡하지? 예배들이 감염된다는데? 예? 이렇게 하다가 멈춘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신성 모독하잖아요. 이 기자들이 어디 하나 뭔가 이제 교회 드려 예배 드린 교회가 많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어디 하나 찾으다가 광주에서 뭐 한 사람이 확진자가 뭐 예배를 드렸대나 또 난리를 지금 그냥 예배 가서 드렸다는 것밖에 없어요. 예? 지금 그렇게 파졌다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신천지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신천지가 사교 집단입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우리 사회에 이게 모여서 같이 있으면서 그게 확장되고 감염이 막 퍼져나간다면은
그 진원지는 지하철일 겁니다. 지하철, 버스, 그 다음에 오늘도 일하는 직장이 될 거예요. 8시간씩 앉아있는. 거기서 감염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거의 일하다가. 예? 그러니까 신천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명이 가서 예배 드렸는데 다 번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중국에서 들어올 때 수십 명이 감염자가 들어왔고 그들을 합숙하잖아요. 같이 자면 먹고 자가면서 걸립니다. 예? 또 거기 상인하고 막 이러면서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얘네들이. 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수사도 안될 거예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확 이게 퍼진 것을 교회도 똑같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도 그렇게 될 거라고 문을 닫으라 했더니 뭐 선제적으로 문을 닫아? 미친놈의 새끼 어떤 교수가 어떤 놈이 있다고 소리했는지 뭘 선제적으로 문을 닫아 교회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닫아라 그래서 닫으면 정부에 굴복한 거니까 선제적으로 닫으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쁜 놈 아닌가요? 예?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건 없어요. 뭐 사회 일원으로 그렇고 뭐 교회를 지켜야 되고 뭐 성도들 하나님 없어.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러려고 교회를 세운 건데 그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내팽개쳐 놓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너무나. 그뭐제 친구들도 보니까 어떤 제 친구분 한 분은 목사님 이렇게 써놨어요. 도움기 친구 목사들 중에 주일 예배 안 드린 놈들하고는 앞으로 상종도 안 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또안 드린 목사가 또, 아, 그게 무슨 소리야, 형. 그러면서 뭔 죄송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었는데, 친구끼리 이상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더 당황하고 있고, 일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저께. 비난하지는 말되. 안타까워요, 좀. 그런 모습이. 자, 이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게 3장, 3절에서 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은 AD 95년에 썼는데, 그때는 로마 황제들이야. 요한 때는 도미티안이고, 좀그 앞서는 네로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런 사람이 계속 나타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는 더 분명하고 강력한 세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나는 그게 어쩌면 언론이 될수 있다, 우리나라에. 불신 언론들, 불신 사회단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회단체. 여기에 교회가 굴복을 했거든요, 지금. 예? 아마 순교하라 그러면 많은 순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굴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계속 벌어질 거다. 계속 벌어질 거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번 일로. 반성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한두 번 우리가 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 들어요. 자, 42달 동안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42달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42달, 1260일, 3년 6개월은 한때, 두때, 밧때 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긴 기간을 말하지, 이 이단들이 말하는 뭐 7년 대환란 그 기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을 하니까 벌써 로마 황제를 넘어서죠. 로마 황제를 지칭해서 얘기했지만 훨씬 넘어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타난 세력들인데, 42달 동안 권세를 가지고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성도들 자들을 비방해. 비방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린다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지금, 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교회는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이제까지 믿음 있는 채 하고 자기가 유명한 목사라고 했던 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게 지금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 우리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떤 사람이 바르게 설지. 자, 그런데 이 요한이 보니까 이 짐승이 성도들을 싸워서 이겼다 그랬어요. 17절, 아, 7절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그랬어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사탄의 대리인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을 이길 수 있는가? 특별히 12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42개월 동안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여기서 짐승이 이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계시록 11장 7절에 밝힌 것처럼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폐쇄시켰죠, 다 초대교회. 폐쇄시키니까 교인들이 가타콤에, 교회를 못 가는 거,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를 중지할 수 없으니까 주일에 카타콤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어떤 교수란 놈이 또 글을 썼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인용하면서 카타콤에서 옛날에 이렇게 모여서 드렸으니까 지금도 그거 생각하고 집에서 모여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된대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예? 그 교회를 막고 군인들이 지키고 파괴시키고 교회가 없고 못 들어가게 다 해놨기 때문에 다른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하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안 들어오고 집에서 하고 여기 인터넷 틀어놓고 하고 이게 무슨 똑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도 된대요. 또 어떤 놈이 글을 그렇게 쏘니까 또 목사들이 예배 안 드린 목사에 찍어서 또 이거 뭡니까? 올리잖아요. 페이스북 이거. 링크 해가지고.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내가 볼때 우리 서로 욕하면 안 돼. 교회 교단이 갈라집니다. 나중에 이제. 예배 드린 자와 안 드린 자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안 드렸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정당화시켜요. 보통 역사는 정당화시키려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신사참배 한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었어요. 치리해버렸어요. 안한 사람들을. 그 우리 교단이에요. 그 치리한 교단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 치리 당한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단이 고신 교단이에요. 부산 경남 쪽에. 우리가 그걸 알고 뭐 지금 우리가 한건 아니지만은 늘 양심 있는 목사님들이 교단적인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 일도 나중에 교수 몇 명이 지금 집에 앉아갖고 논문 몇개 끄적끄적 거려가지고 그런 쪽으로 글을 쓴 사람들 글만 이용해가지고 예? 그글쓴 수준을 보면 무슨 애들 페이퍼만도 못한 글을 갖다 올려가지고 예배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일을 한참 너무 안타깝다는. 주의 예배를 중지할 정도의 논문이라면 우리가 몇년 동안 진짜 이거 주석학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자, 그러니까 이 이긴다는 말을 그래서 막 죽이는 거죠.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겼다는 말은 잡아다 죽였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나 교인들은 죽음으로 공격해도 어떻게 했어요? 죽음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 죽는데.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아니, 예배 좀안 드리면 어때? 이거 좀 핍박 지나간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 왜 사람들을 죽여? 똑같아요. 논리는. 상황은 다르지만은. 예? 그러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잡혀서 죽었어요. 순교.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한 거예요? 성도들이 승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이 승리한 거예요. 자.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얘들이. 예? 그래가지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권력에 숭배하고 다 무서워가지고 졸졸 쫓아댕기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이마에 인맞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으로 승리했어요. 예? 사탄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가져오는 게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죽음. 죽음 앞에 배교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러나 순교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 이제 9절, 10절에 보면은 앞으로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경고해 주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귀 있으시죠? 들을지어다.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엉뚱한 소리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하나님 그안 죽게 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다. 앞으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지켜나가야 할 믿음이 여기에 있다. 인내와 믿음이다. 이렇게 살아라. 칼이 목에 들어와서 죽더라도 이 순교자들의 뒤를 따라라.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뭘 선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으라. 언제 하나님 그랬어요? 뭘 선제적으로 닫나? 그런 말또 처음 들었네. 예? 선제적으로 닫으면 되는데 정부에서 닫으라 그러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핍박에 굴복한 게 되니까 아 우리가 알아서 닫으면 그는 뭐 괜찮은 거예요? 좀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짧은 시간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방황하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벌어진 일. 여의도 교회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안 들이진 않았더라고. 예? 안 들을 수는 참 없으니까 성가대 중에서도 한 20명
대표만 나와서 성가대했더라고 보니까. 거기 교역자들 나오고 뭐 장로님들 나왔든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중계해가지고 성도들 집에서 멈추진 않았더라고. 차마 멈출 수가 없으니까. 참 뭐 하여튼 희한한 광경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랬잖아요. 대구는 내가 정말 정말 인간적으로 그 목사님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대구 경북은. 서울은 왜 그래? 서울은 도대체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제가 아까 그런 신문 기사라든가 흑사병 얘기한 거는 그런 글들이 막 신문 언론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혹될까 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퍼진 게 아니라고. 일반 역사가들이 다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옮긴 거지. 여러분들은 이 오늘 계시록 10절, 9절, 10절, 13장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너희도 이렇게 믿음 생활해라.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하면 주님이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의 복음가는 권력과 그 권력이 언론의 권력이고 사회 시민단체 권력일 수도 있어요. 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뭐 다 어떤 권력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예배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형태만 다르지. 그런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정말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전혀 생각하거나 예상하지